한 40대 남성이 식료품 박스를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오더니 진열을 시작합니다. 잠시 뒤 진열하고 남은 식료품 박스를 싣고 밖으로 나갑니다. 마트 창고 앞에 도착한 남성, 주위를 살피더니 박스 몇 개를 챙겨 자신의 차량으로 향합니다.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남은 상자들을 창고에 넣습니다. 마트 납품업체 직원 40살 오모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 8개월 동안 4,5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쳤습니다. 납품업체 직원이 진열과 창고 적재까지 도맡아 하는 점을 노렸습니다. 오 씨의 범행은 재고가 자주 부족한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훔친 식료품을 개인 슈퍼마켓에 되팔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